폴란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군의 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선보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 무기체계들을 전면에 배치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폴란드가 지난 15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펼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퍼레이드에는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체계가 전면에 배치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의 폴란드 버전 호마르 K가 처음 등장했는데 미국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보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어서 또 다른 한국산 무기 K2 전차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2,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와 함께 등장한 K2 전차는 폴란드군의 차세대 기갑부대에서 주력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에도 모습을 보였던 K9 자주포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퍼레이드의 대미는 K9 차체를 활용해 제작한 폴란드형 자주포 크라프가 장식했습니다. 한편 폴란드는 지난 2022년 천무 288대, K9 자주포 672대, K2 전차 1000대 도입 계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한국산 무기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는 주요 무기 7종 가운데 3종의 한국산 무기를 소개하면서 높아진 K방산의 위상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KFA 뉴스 박인배입니다.